자, 하나님. 자, 이번 앨범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. 시계 바늘을 되감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는 앨범 중에서 5번 트랙, 결국 우린이라는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. 자, 그리고 9월에 정규앨범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앨범도 벌써부터 기대려집니다. 저는 최진희 씨의 변함없는 팬이니까요.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. 감사합니다. 네, 일본 분이신데요. 네, 네. 정말 팬이신 것 같네요. 자, 정아름님. 뭐 이분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랑 같네요. 뭐 다른 멤버들 소식 궁금하다고 아, 네. 하셨는데, 네, 뭐 지금 뭐 군입대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다른 또 밴드로 준비하시는 네. 분도 계시고, 자 그러면 그 다른 멤버분들과는 다시 이제 작업을 안 하시는 건지, 다시 어떤 같은 팀으로 네. 재결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직은 미지수다. 예, 네. 그렇죠. 뭐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곡 작업을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곡을 예. 제가 곡을 받아서 네, 같이. 네. 그리고 또 공연하실 때는 또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도 너무 보기 좋거든요. 네. 네. 그렇게 다 같이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렇게 하면 참 좋죠. 네.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밴드 여러 명이서 네. 같이 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네. 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.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? 일단 뭐 좋은 점은 네. 어떤 앨범 작업이라든지 모든 진행에 있어서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.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네. 이제 4분의 1의 의견 그렇죠. 네. 그 정도가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뭐 단점은 아무래도 너무 가족같이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네. 뭐 가끔 만나서 이제 뭐 놀긴 하지만 같이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. 저 혼자 계속 방송 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좀 허전한 그런 허전하고 외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심심하죠? 네. 심심해요, 사실은. 네. 그런 부분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. 네. 네. 자,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그 외국에서 도대체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데 네. 외국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. 우리 응원하시는 아, 네. 메시지 많고 특히 일본 분들이 네. 많이 사연을 주셨는데 뭐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 활동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? 아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. 저희 네. 희망사항이겠죠. 네 저는 네 기회만 된다면 네. 꼭 해보고 싶은데 예.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 뭐 홈페이지나 이런 저희 뭐 이런 게시판들 반응을 보면은 네. 당장 지금 일본 가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네. 너무 너무 지금 목소리와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요. 아, 네. 네 감사합니다. 응원하고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네요. 아,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외국 활동도 네. 네,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뭐 앞으로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막 이제 이번 앨범으로 네.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지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다면요? 공연은 제가 지금 솔로로서 앨범 첫 앨범이니까요. 네.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 같고. 네. 제가 9월쯤에 정규 앨범이 아니면 이제 미니 앨범 파트 2를 발매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예. 그 앨범 활동 후에 연말쯤에 아마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공연은 연말이죠. 네. 연말 공연이 진짜 네. 좀 뭔가 본인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그렇고 좀 더 네. 뭔가 남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 이번 앨범 활동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. 좀 이렇게 뭐 이런 활동 부분일 수도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세운 목표가 있다면 뭐 아. 내가 이것만큼은 이번 앨범에서 활동 중에 한번 해보자 네. 하는 것들 뭐 개인의 다짐 뭐 이런 게 네. 있다면요. 일단 그 럼블피씨가 네. 혼자 이제 최진이라는 사람이 혼자 활동하는 그런 이름이 됐다는 거를 많이 알리는 게 제 일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점차 나아가서 솔로 여가수로서 럼블피씨 최진이가 많이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네. 가수가 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아요. 네, 아마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은 더 어떤 큰 네. 어떤 많은 사랑을 받는 네. 그런 가수로 가수 최진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국군 방송이니까 네. 마지막으로 저희 보이스메일 청취자분들 그리고 네. 또 요즘 또 이 힘들게 네. 군생활 하고 계시는 장병분들께 네.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보이스메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군 장병 여러분 네. 네. 저를 많이
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도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그 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네. 되게 웃음이 많으세요. 네. 웃음이 많으면 네. 눈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네. 맞아요. 저도 좀 그런 편인데. 아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수성, 어떤 그런 슬픈 감성이 또 잘 드러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. 네. 네. 좋네요. 되게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. 네. 참 밝습니다. 네. 좋네요. 네. 저 오늘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더 많은 사랑 받으실 수 있게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가시기 전에 최진희 씨 노래 한 곡 더 들을 텐데 네.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? 네, 굉장히 추억의 곡인데요. 네. 저희 럼블피쉬의 데뷔곡이죠. 예감 좋은 날. 예. 네, 들려드리고. 네,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들려드리면서 최진희 씨 다음에 또 근처에 지나가시면은 네. 놀러 오시면은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 내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자,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한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